어저께 건우가 한번 화를 냈어. 갑자기 소리를 치더라고. 너무 화가 나서. 왜 그랬냐면 어저께 마트를 갔는데 쇼핑을 하려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먼저 먹고선 베스킨라빈스에 갔어. 아이스크림 하나씩 고르는데 그 옆에 이렇게 냉동실 열잖아. 그래서 우리가 냉동실 열고서 아이스크림을 막 뺐다? 문을 딱 닫았을 때 거기 딱 써져있는 글씨가 원하시는 물품이 있으면 직원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써져있었어. 그래서 윤대님이 어 어떡하지? 어 여기 직원한테 말하는 거였다 그랬더니 내가 막 그랬죠 옆에서. 와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우리 난리 났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연기를 막 시작했지. 그래서 윤대님이 아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떡하지? 내가 그래서 야 나 경찰한테 잡혀가면은 건우야 너가 1번으로 잡혀가. 너가 경찰한테 1번으로 체포되고 그 다음에 아빠가 2번으로 체포돼. 그랬더니 갑자기 건우가 내가 안 했다고! 뭐 이러는 거야. 진짜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어 내가 안 열었다고!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. 어 처음에는 연기하는 줄 알았어. 얘가 너무 연기에 좀 너무 과몰입을 하네. 그랬더니 어 아니야 진짜 화났어. 근데 갑자기 저쪽 가더니 주머니에 손을 빡 넣고서 안 먹는다듯이 이게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있잖아. 왔다 갔다 거리는 거. 아니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지. 아니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 아니고 너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고 그렇게 하는 거 버릇 없는 일이지. 너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? 그랬더니 경찰한테 잡혀가는 줄 알았대.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또 되게 순수해요. 자기 유튜버 한다고 걔는 맨날 밥만 먹으러만 먹방을 찍어요. 혼자서 촬영 이렇게 뭐 하나 해놓고서 자기가 건우의 빵빵 뭐 이러면서 맨날 내가 앞에서 어떻게 먹는지 리액션 보여주면은 리액션 한단 말이야. 어 그래서 야 너는 유튜버를 한다는 애가 엄마랑 아빠가 그런 식으로 장난을 하면 너도 애드립으로 받을 줄도 알고 농담은 농담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지. 너 그래가지고 유튜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그랬더니 잘못했대. 아니 그러니까 애가 애드립을 어떻게 해야 벌써. 아니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단 말이야 애들이. 어 아니 그렇지.